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력을 잡으면 뇌와 호르몬이 변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회에 걸쳐 혈액형별 성격 유형은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혈액형별 성격서를 단순한 재미나 일종의 차별로 봅니까? 우리 주변에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한국 갤럽이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8%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다는 6%, 약간 있다가 52%였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32%, 전혀 없다는 10%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과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혈액형별 성격 차이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67%로 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사람 중 49%가 O형을 좋아하는 혈액형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는 것은 싫어하는 혈액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은 과연 믿을만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에 가깝습니다.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다고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그럴듯한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혈액형 성격서를 왜 믿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확증 편향 또는 선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확증 편향 또는 선택적 사고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맥네이니는 착각의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편해하고 자료나 증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으려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서구 사회에서 탄생한 우생학은 사이비 과학적인 요소가 많았던 학문입니다. 우생학은 다인의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이 생물종의 진화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생학은 좋은 형질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적 번식을 통해 우수한 인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우생학은 유전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은 독일 민족이 미래지향적이고 강인하며 인내심이 크고 철학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제일 우수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람의 붉은 피에도 종류가 있다는 발견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중요한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혈액형과 관련된 정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다시 말해 확증 편향되게 취합하였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외과의사 듄게르는 동물 혈액형 연구에 나섰는데 고유류는 혈액형이 B형인데 사람과 침팬지에서는 A형 혈액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혈액형의 관계에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동료 힐슈펠트는 1918년 세르비아 육군 중앙 세균 검사소에서 근무하며 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인해 마케도니아 평원에 모이게 된 전 세계 16개국의 군인과 난민 8,500여 명의 혈액형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1919년 학술지에 발표하였는데 북서유럽 지역 출신의 백인일수록 A형이 많았고 동유럽 지역 출신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유색인종일수록 B형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우생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악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A형이 많을수록 진화된 인종인데 백인일수록 A형이 많으므로 백인이 제일 진화한 인종이라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동양의 한 나라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고 그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조선인 혈액형 사례 363건을 조사하여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B형의 비율이 높아 열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자신들의 집단이 우월하다는 것, 그에 따라 자신들과 반하는 민족들을 지구상에서 정리해야 하며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6여 년의 전쟁 기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누군가에게 혈액형을 물어본다면 독일을 비롯하여 2차 대전에 휩쓸렸던 국가들에서는 우생학 신봉자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서양에서 혈액형 성격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은 별자리 성격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 성격설의 탄생 배경과 혈액형 성격설 신봉자들의 심리를 반험 효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